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와 물, 여호와의 영광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시편 2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시 이 시편도 다윗이 쓴 것인데, 그런데 언제 쓰여졌을까요? 장막을 완성했을 때. 이 시편은 다윗이 시온산에 여호와의 법궤를 위해서 장막을 완성한 후에 부른 노래다. 이렇게 이제 주석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법궤 장막에 관한 예언이라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70인역에는 초막절에 장막으로부터 나오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날은 여덟째 날, 즉 거룩한 대회가 있는 날인데, 이날에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불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 반복되어졌고, 그런데 그 당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 후에 여호와께서 풍성한 비를 내리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주석가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절기로 가을에 해당하고 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시편은 총 11절로 되어 있는데, 1절, 2절은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이고, 3절에서 5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 물소리이고, 6절은 이 시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 절이며, 7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소리, 불소리, 그리고 10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소리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소리인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천사들을 부르는 소리로, 또는 많은 물소리로, 그리고 우렁차고 굉음 같은 불소리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여호와의 소리. 먼저 여호와의 소리. 왜 여호와의 소리라고 다윗이 기록했을까요? 다윗은 자연을 통해 들려오는 소낙비 소리, 천둥 번개 소리, 화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이런 소리를 여호와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음성이나 하늘에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많은 물소리, 얼마나 그 물소리가 큰지 압도적인 많은 물소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가 창조하신 만물들의 소리로 인간들을 호령하시고 인간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이제 폭포수 앞에 가서 있으면은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굉음은 아마 우리의 그 귀 고막을 터트릴 만큼 엄청나게 그 소리가 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폭포수 앞에 가서 고함을 지르면서 또 이렇게 연습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 또 특히 국악인들은 이 폭포수 앞에 가서 폭포수의 소리를 이겨먹기 위해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자기의 이제 목청이 트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폭포수 소리를 이겨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천둥 소리 앞에서 감히 소리를 지르겠어요? 어느 누가 감히 하늘을 뚫고 갈라지는 번개 앞에서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늘의 창이 열리고 쏟아지는 물보라 속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 놀래서 입을 다물게 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웅장한 소리 앞에 모든 인간의 목소리와 고함, 인간의 언어는 그 속에 묻혀버리고 만다. 다 질색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온 대지에 풍성한 소낙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리요, 은혜의 소리요,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른 비가 있었고 늦은 비가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은혜스러운 소낙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소낙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소낙비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와
하나님의 강력한 손아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강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기다리듯이 소낙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다리고 맞이할 준비를 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보게 될 것입니다. 1절, 2절 말씀은 천사들이 부르는 소리를 다윗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능 있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주석가들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언급하고 있어요. 너희 천사의 무리여 전능자의 아들들아 이렇게 이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히브리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먼저 자욱한 안개와 같은 구름과 번개, 천둥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욱한 안개와 번개와 천둥 소리, 짙은 안개 속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과 불로 임하셨어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것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웅장한 현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자연 현상을 보면은 놀랍지요. 북극이나 남극에 가면은 오로라가 있습니다. 그 오로라를 본 사람들은 그 경이로움에 감탄을 해요. 어떻게 하늘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빛의 잔치가 벌어지는가. 그리고 또 웅장한 나이아가라 폭포 소리, 그리고 또 미국의 토네이도, 엄청난 그런 이제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정말 자연이 무섭다. 근데 그것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웅장하고 무섭고 굉장한 빛과 소리와 그 굉음을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말이죠. 실상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기상천외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자연현상들을 이 시편에서는 주의 천사다.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엄청난 현상들이 오기 전에 이미 주의 천사들이 주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다. 실상은 천둥 번개 또는 엄청난 자연현상, 굉장한 기이한 자연현상들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일으키는 놀라운 장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앞장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막 외치면서 회개하라.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외쳤죠. 그 굉음,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온 유대 광야와 온 이스라엘과 온그 예루살렘, 그 성읍에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만물들은 영광과 능력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하는 군왕이라 할지라도, 제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자기에게 돌리는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자기 것으로 취한 루시퍼, 사탄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높임을 받으려고 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은 주의 천사에게 침을 당해서 충에 먹어서 5일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자는 반드시 주의 천사가 와서 대적하고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주의 천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자에게 은혜와 인자와 사랑으로 나타나지만, 그리고 구원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자들에게는 살해하는 무서운 병기, 역병, 심판의 불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천사와 모든 만물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영광이 깃들여 있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긍휼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완전함과 세상의 어떤 귀신들, 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거룩함.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깃들인 영광은 긍휼과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완전함이지만, 이 놀라운 이 영광은 거룩한 영광이라고 말이죠. 천상의 거룩한 영광. 전혀 죄도 없고 전혀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완전한 거룩한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광은 세상에서 무엇으로도, 어떤 사람에게서도, 어떤 위인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찬란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여호와 이름을 낮추거나 깔보는 자는 지존하시고 은밀한 곳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깔보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 우습게 여기는 자는 그들의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등급, 가장 사악한 등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사탄이지요. 마귀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의와 존경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드리는 경의와 존경의 엄중함은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평민이 왕을 만날 때 과거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련한다 그랬어요. 아련. 아련한다는 것은 정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엎드려서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귀인을 모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영빈이라 그러죠. 그래서 청와대에서 영빈관이 있는데 외국의 사절들, 중요한 사람들을 모실 때 영빈관으로 모시죠. 그만큼 귀하게 여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러한 단어들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으로 맞이하는 그 마음 자세는 이러한 아련한다, 영빈으로 모신다 하는 그런 것, 발뒤꿈치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직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경외,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때 그래도 격에 맞는 용어들이다. 이 말들로도 부족해요.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존귀하신, 경외로우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어떤 단어를 써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신다. 그래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경배와 찬양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말들입니다. 경배하다, 찬양하다는 것은 어떤 신에게도, 어떤 권세자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위인에게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경배와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구원받은 자를 수종드는 천사들도 거룩함으로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천사 중에서는 악한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어요. 선한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는 마귀의 일을 하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천사들은 거룩한 천사들이어야 됩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거룩함으로, 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거룩함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입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맞이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는 침을 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안에서, 거룩한 아름다움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름답다 그러면은 얼굴 이쁘고 그리고 화장을 잘하고 좋은 옷을 입고 공주처럼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있는 여성을 아름답다 말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름답다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거룩함의 장식, 거룩함의 명예로움,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품고 있는 명예와 거룩함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장식이다. 거룩함이 빠진 아름다움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빠진 아름다움은 타락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들은 최고의 아름다움과 하늘의 훈장으로 꾸미고 드높은 명예를 지닌 자들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으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여인보다, 멋있는 꽃미남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답고 높은 명예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빼어난 미모나 화려한 장식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저 겉으로만 치장하고 세상적으로 좋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드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추한 것인지 모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룩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치 베드로가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 성도들은 거룩한 아름다움, 진리의 아름다움으로 치장해야 된다. 진정한 용기, 진정한 사랑, 진정한 자비, 진정한 기쁨은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 안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없는 용기는 교만함이며,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없는 사랑은 탐심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비는 위선이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없는 기쁨은 죄악이며 쾌락이고 타락입니다. 여호와의 소리,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물소리로 온 세상에 임하신다. 여호와의 물소리를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지루하고 메마른 계절입니다. 이때를 건기라고 해요. 그런데 10월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생물들이 힘을 얻고 만물이 촉촉하게 적셔드는 은혜로운 계절, 비가 내리는 우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비는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비가 계속 내리면서 이른 비와 또 늦은 비, 소낙비를 내려줍니다. 메마른 땅이 비를 기다리듯이 영혼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탄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기와 건기를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소낙비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과거에는 고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고사를 언제까지 지내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기우제를 지내면은 비가 온다. 그러한 이상한 신념을 가졌어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오겠죠. 뭐 하루고 이틀이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하면 비가 오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비 오는 걸 기다리지 않아요. 그저 땅에서 지하수를 파서 그리고 또 저수지에 물을 많이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비가 그렇게 물론 필요하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갈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기다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리는 빗소리는 연인의 노래처럼 들릴 것이고 쏟아지는 물줄기는 하늘의 최고의 찬사처럼 노래처럼 들려질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폭포수가 흐르고 거친 땅에 촉촉이 적셔지고 물을 찾는 많은 들짐승,
목마른 들짐승들이 내리는 비를 향해서 심차게 뛰어갑니다. 이런 광경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서 막 비가 오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형적으로 보면 와디라는 게 있습니다. 석회암으로 돼 있어가지고 비가 내리면은 골을 파요. 깊은 골을 파가지고 이제 그 골짜기로 물이 막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또 모래 땅이기 때문에 비가 그치면 금방 다 가라앉아 버려요. 다 스며들어서 또 물이 없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물이 막 불어가지고 온 산천이 풀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또 순식간에 비가 그치면은 다 메마른 땅이 되어서 또 모래바람이 날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보면서 얼마나 막 뛰고 기뻐하고 짐승들도 뛰고 그리고 또 사람들도 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물소리를 그렇게 사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울 수가 있는가? 농부에게는 비가 내리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습니다.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예쁠 수가 있는가? 물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이와 같이 아름답고 복되고 사랑스럽고 예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3년 기근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꿀같은 단비에 춤을 추면서 들판에 나와서 흠뻑 비를 맞으며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가 오는데 온몸에 비를 맞으면서 밖에 나가서 뛰도는 그 농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리는 비 속에서 퍼부는 소낙비 가운데서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리구나. 우리 갈급한 심령 속에 메마른 땅 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은혜의 단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소리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타고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호와께서 폭포수처럼 우리를 감싸는 때 두려움도 걱정도 메마름도 목타오름도 다 사라지고 온몸이 춤을 추며 주를 찬양했던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뇌성과 함께 쏟아지고 그 뇌성은 하나님이 인생을 향해서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 나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죠. 숨죠. 실상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영혼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큰 소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노라. 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뇌성은 얼마나 우렁차고 얼마나 고막을 뚫을 만큼 굉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기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우레 소리를 경배하고 우레 소리 앞에 헌신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레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불신자들, 이방 이교도들에게는 우레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합니다. 그들은 뇌성과 번개를 그대로 신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은 뇌성과 번개를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면서 섬겨요. 저 뇌성에 내가 맞고 번개에 맞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면서도 그 뇌성과 우레를 신처럼 숭배한다 그 말이죠. 로마의 극악한 황제인 칼리굴라는 천둥 소리가 나면은 번개가 나면은 두려워서 그 잔악하고 무지막지한 그 황제도 침대 속으로 침대 아래로 내려가서 숨어서 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천둥 번개가 끝날 때까지 그 침대 밑에서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악한 황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뇌성도 번개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소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소리로 들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 뇌성으로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니 두려움도 걱정도 모든 공포도 다 사라지고 뇌성 쏟아지는 물소리에 큰 기쁨과 탄성이 터져나옵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니 뇌성이 되고 그 뇌성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꺾어버릴 정도로 부러뜨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누가 소리를 내어서 우람한 나무를 쓰러뜨릴 수 있을까요? 누가 말 한마디로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호와 오직 여호와의 소리가 그 위력을 발하십니다. 여호와의 뇌성으로 나무들은 송아지처럼 기뻐뛸 것이고 들송아지처럼 이쪽 저쪽으로 펄쩍펄쩍 뛰면서 이제 흔들릴 것입니다.
온 산천이 여호와의 물소리에 휘저으며 놀랄 것이고 그 놀람으로 온 산천이 부르르 떨고 전율을 하게 된다. 태초에 하나님은 물로 이 세상을 덮으셨습니다. 그 물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고 하나님과 물 성령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처럼 오셔서 온 세상을 다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죄악된 세상을 물로 덮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은 죄악된 세상을 거룩한 물을 내려서 죄인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가 메시아로다. 저가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여인이 들은 주님의 말씀은 소낙비같이 쏟아지는 초막절 마지막 날의 은혜의 단비와 같았습니다. 메마른 여인의 삶 속에 단비처럼 쏟아지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낡아지는 세월 속에서 한 조각의 비구름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과 압제와 죄와 질병, 고통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와 사랑에 비이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리, 바로 그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은 하늘의 뇌성처럼 죽은 영혼들을 깨우셨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거룩한 비가 되어서 죄로 얼룩진 영혼들을 깨끗이 깨끗이 한량없이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뇌성과 함께 쏟아지는 비는 온 세상의 더러움을 씻어내고 만물을 깨끗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거룩하게 정화합니다. 주님의 소리는 악인의 호령을 잠재우고 의인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이른 비처럼 늦은 비처럼 내리는 주님의 은혜는 온 만물이 춤추게 하며 뭇 영혼들이 사슴처럼 뛰놀게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는 힘있고 위엄차도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해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수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고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릴 수 있는 방망이가 뭡니까? 번개, 뇌성이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번개 외에 누가 그 바위를 깨뜨리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에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부서져서 바리새인 사울이 부서져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주님의 소리에 바울의 영혼은 녹아져 내렸습니다. 여호와의 소리에 바울은 눈을 떴고 하늘의 비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리신 은혜에 비해 바울은 기쁨으로 가슴이 뛰어올랐습니다. 주님의 폭포수 같은 소낙비에 바울의 열정이 불타올랐습니다. 주님은 강박하고 완악한 악인들에게도 뇌성과 늦은 비를 내리시고 그들의 영혼의 두려움과 공포로 전율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뇌성은 높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화려한 백단목을 넘어뜨리신다고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호령은 교만한 자의 영혼을 떨게 하며 주님의 책망은 거만한 자의 영혼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소리에 숨을 죽이고 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에 환호하며 마치 산에 오르는 사슴처럼 은혜로 뛰어오르며 기뻐하며 주님의 소리, 주님의 음성에 감사,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